이번엔 세 팀 연속으로 가봅시다. 꼬마님들 안녕하십니까. 저는 17년차 댄스 트레이너 루다크리스입니다. 해당 영상은 제 개인적인 생각이 담긴 영상입니다. 여러분 시작 전에 아래 들어가서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이 채널은 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채널인데 이제 안무 분석 이런 것들이 많이 올라와요. 근데 지금 이제 수우파 시즌이 돌아와서 그 관련해가지고 컨텐츠들이 많아서 지금 소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둘러보시고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수우파2가 방영을 일주일 정도 대략 일주일 정도 남겨놓은 요 시점에 프리뷰 마지막 세 팀에 대한 리뷰를 좀 해볼까 해요. 생각보다 영상들이 짧아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는 포인트가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각 팀별로 짧지만 강하게 하나씩 이야기해보도록 하죠. 오늘은 마네킨, 치바킬, 울플러 프리뷰 간단 분석입니다. 일단 첫 번째 마네킨인데요. 일단 영상 자체가 굉장히 짧기 때문에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 많진 않습니다. 다른 팀 이야기라서 좀 이야기하긴 좀 그렇긴 한데 레이디 바운스가 진짜 영상이 긴 거더라고. 만나보시죠. 자, 이 표현밖에 생각이 안 납니다. 빨대입니다. 그냥 빨아버립니다. 빨아버린다니까. 이게 뭐 윤진이라는 이 사람의 어떤 커리어나 그런 거 대단한 거는 그거는 뭐 다 아는 거니까 그거는 그게 문제가 아니야. 근데 이 상황에서는 진짜 그냥 빨아버려요. 이렇게 여기 봐, 딴 데 보지 말고 여기 봐. 얘 눈도 안 돌아가게 해버리잖아. 뭐 아, 기가 막힙니다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여기서 이렇게 잡는 건 상상도 못했습니다. 이걸 확 뒤집어 버려가지고 잡아버린다라는 게 생각이나 할 수 있는 건지 모르겠어. 이렇게 이렇게 이거 봐봐. 아니 이게 나오는 과정도 되게 이게 고개가 이렇게 돌아가가지고 이게 그러니까 이렇게 진행된다는 것 자체가 되게 참신하고 동작이 저렇게나 큰데도 깔끔하게 잡히는 것도 되게 좋고 기가 막혀. 좋습니다. 자, 포인트가 굉장히 짧죠. K-POP 미션 때부터 제가 하던 얘기가 있어요. 마네킨은 강력한 우승 후보가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 프리뷰 영상도 상당히 기대를 많이 했는데 영상 길이 자체가 너무 짧다 보니까 볼 수 있는 게 크게 많지는 않았었어. 방송이 시작되면 과연 어떨지 한번 기대를 해보죠. 보시면서 여러분이 느낀 느낌이 또 있으시다면 밑에 댓글로 한번 달아주세요. 난 이런 게 좋았다, 마네킨 혹은 이런 거에 좀 약간 아쉬웠다 이런 게 있을 수도 있으니까 댓글 부탁드릴게요. 자, 치바킬은요 K-POP 미션 때 보여줬던 것보다 더 정리되고 정갈한 느낌을 받았어요. 아무래도 리밋이 없다 보니까 따로 편하게 준비를 하는 거 보니까 아무래도 더 그런 부분이 있지 않았을까 해. 그러니까 막 케이팝을 해야 된다 뭐 이런 게 아니었잖아. 특히 초반 부분이 눈에 좀 많이 남더라고. 한번 같이 보시죠. 제가 치바킬 케이팝 미션 때 아쉬웠던 부분이 이런 부분이긴 했어요. 뭔가 좀 디테일하게 잡히고 칼처럼 떨어지고 이런 부분이 많이 보이지 않아가지고 좀 아쉽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이 영상에서 완벽하게 그 우려를 뒤집어 버렸습니다. Take off the foo-foo. Take off the cloud chase. Take off the wifi. 특히 방금 이 손 올라갈 때 타다닥 할 때 있죠. Take off the cloud chase, take off the wifi. 아 이거는 이 합과 이거는 너무 보기 좋은 그런 거죠. 봐봐 다시 봐봐. 이게 근데 그때는 안 나왔다니까 K-POP 미션 때는. Take off the foo-foo, take off the cloud chase, take off the wifi. 아 말도 안 돼. 기가 막혀. 그래서 요거 보고 앞부분에서 어느 정도 보여주고 뒤에는 또 이제 그냥저냥 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이 부분이 상당히 길고 촘촘하게 잘 짜여 있어요. 바로 다음 부분입니다. Take off the money phone, take off the car loan, take off the flex and the white loss. 아, take off. 아이고. 야, 나는 놀랐네. 이런 거를 할 줄 알았다고. Take off the cloud chase, take off the wifi. Take off the money phone, take off the car loan, take off the flex and the white loss. 아, 이거까지. 기가 막힙니다. 자, 손을 밀어서 고개를 넘기는 동작이 나오는데 이건 거의 남이 밀어버리는 정도의 힘입니다. 본인 손으로 저 정도로 밀어가지고 힘을 낸다는 게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보셨어요? 이렇게? 이 정도면 손에 기생수 있는 거 아닌가? 힘이 식사를 뭐 하셨을까? 힘이 장난 아니더라고. 네, 이렇게 해서 치바킬에 대해서도 한번 만나봤는데 어떠셨나요? 저는 K-POP 미션 영상보다 훨씬 좋아 보여서 더 기대가 많이 되는 부분이 생겼어요. 한번 차분히 한번 같이 보도록 하죠. 어떻게 될지 여러분들 의견. 치바킬이 아무래도 일본 팀이다 보니까 조금 팬덤이 좀 덜할 수는 있는데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 냉정하게 이런 부분이 좋았다 하시는 게 있으면 댓글 한번 달아주세요. 자, 마지막은 울플러입니다. 울플러는 확실히 리듬이 출중한 팀이에요. 아주 포인트가 딱 잡히게 초반부가 인상 깊은데 울플러는 이 한 부분이거든요. 딱 한 부분. 네, 이거 꼭 짚고 넘어가야 되겠더라고. 너무 잘해서. 리듬이 되게 좋은 구간인데 한번 봅시다.
지금 이 부분들인데 보시면 쭉 흘러가는 그 느낌을 보셔야 돼요. 이렇게 진행되는 이런 리듬들까지도 굉장히 이 뭐랄까 이 팀의 짬을 느낄 수 있다 그럴까. 근데 이거를 내가 안 집어드리면 여러분들이 그냥 어머 잘하네 하고 넘어가실 수가 있는데 이 부분 진짜 리듬감은 미쳤습니다. 기가 막힙니다. 아주 기가 막히죠. 네, 일단 울플러의 퍼포먼스에 대해서는 보는 사람들마다 호불호가 좀 많이 갈릴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 왜냐면 이게 보는 데 있어서 그냥 눈으로 때려 박는 것들보다 아무래도 해본 사람들만 좀 느낄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더 그런데 일단 울플러 프리뷰 영상에 대해서 여러분들 생각이 있으시면 댓글로 한번 남겨주세요. 자, 이렇게 해서 되게 짧죠? 엄청 짧은데 세 팀의 영상 모두 만나봤습니다. 어떠신가요? 의외인 팀들도 있었고 기대보다 별로라고 생각이 되는 팀들도 있으셨을 것 같아요. 저도 역시 약간 그랬으니까. 일단 방송이 시작되어 봐야 뭔가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더 기대가 되는 부분이 있죠. 세 팀 모두 아쉬운 점들이 존재합니다. 이게 이렇게 된다고? 혹은 이 팀이 약간 이런 부분에 문제가 좀 있네 하는 부분들을 좀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제 멤버십을 통해서 따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공식적으로 이야기 드릴 수 있는 얘기는 여기까지인 것 같아요. 영상 즐거우셨길 바라고요. 아, 이제 진짜 딱 다음 주죠. 지금 오늘이 10일이에요. 오늘이 촬영 날짜로 10일인데 이제 뭐 대략 한 2주 정도? 근데 뭐 실질적으로만 10일 정도 남은 것 같죠. 기대가 많이 됩니다. 과연 어떤 스토리가 이루어질지 한번 재밌게 한번 지켜보도록 하시죠. 그럼 여러분 제 개인적인 생각은 멤버십을 통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같이 가시죠.